이거 이렇게 이렇게 떠도 아니 이렇게 하면 돼. 응. 내도 언니 귀여워. 잘. 어? 잘. 야, 열 걸음 가면은 아빠 이제 못 올라가. 난 못 올라가. 네, 안녕하세요. 화이트달입니다. 아, 지금 대둔산. 네, 와 있습니다. 연휴를 맞이해서 수달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대둔산 케이블카 타고 구름다리만 보고 오려고 여기 다시 한번 왔습니다. 대둔산에. 와, 1층에 그 소형 주차장은 만차가 돼가지고 밑에 대형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하고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사람이 엄청 엄청. 아, 일단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차장에서 150m 왔고요. 여기 이제 케이블카 70m 남았습니다. 이 지점이 지금 여기 대둔산 호텔. 그리고 여기 이제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, 네. 어디 왔어 지금? 수달이라고 해줘야지. 다시. 안녕하세요, 수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자리입니다. 뭔 뭐라고? 우연입니다. 어디 왔어? 다시. 다시. 그 지금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요. 오랜만에 등산 안 하고 날먹하니까 너무 나이스하고. 예, 네, 저 앞에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습니다. 하부 탑승장입니다. 네, 여기 약간 매점 같은 거 있고요. 여기 이제 매점. 아버님 저거 있어야 되지? 어린이 한 명, 일반 둘이요. 그럼 제일 네 명 중에 두 분이 경로고요. 후인 한 명이 총 다섯 명이라는 거죠? 맞아요. 해서 저기 지금 올라가시는 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예, 여기 2층 올라오시면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. 여기서 이렇게 또 타는 곳이라고 해서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예, 대둔산 케이블카 길이가 927m. 대략 소요 시간은 한 7분, 8분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. 어이구. 그래도 올라가는 줄은 양호합니다. 이거 한 차에 다 탈 것 같은데, 아,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. 시간은 4시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. 이 표는 뜯는 거 아니랍니다. 여기 이제 구멍 뚫어져서 네, 뜯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. 아, 그냥. 괜찮아, 감사합니다. 네, 괜찮아요. 하실 때까지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대화나 전화 시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 다 갖고 주머니에 넣어.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또한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대전산의 우리말 이름은 한국산으로. 와, 이제 남산 케이블카 또 올라가요? 남산.
예, 여기 올라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매점 이런거가 근데 카페 있습니다. 아, 냄새 좀 까맣다. 여기 올라가. 네, 여기 올라가시면. 아, 괜찮다. 예, 네, 여기 전망대고요. 일단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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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일로 와. 구름다리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망대로 갈게요. 아, 여기 호떡 아직 안 열었네. 네,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면 이쪽에 이제 금강 구름다리 50m라고 되어있죠.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. 네,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 3세대. 아, 2세대랑 3세대랑 이름이 틀리네. 아... 여기, 여기. 아, 여기 좋다. 네. 좀 더 가. 더 가, 더. 더, 더. 그전에는 이게 넓어가지고. 예, 구름다리 위에서 좀 보고 구름다리 건넜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. 오늘의 목적지 구름다리였기 때문에 예, 다 보고 이제 내려갑니다. 예, 저기 케이오카 내려가고 있네. 여기서는 장군목이 안 보이네. 갈까요? 예,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 지금 이게 경사도가 한 7, 8? 그 정도 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. 거의 이렇게 언뜻 보면 직각처럼 보입니다. 아이고. 네, 구름다리 가는 계단이고요. 저기 이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원래 호떡 아저씨 계신데 지금 시간이 이른 건가? 예, 오픈을 안 하셨네. 여기 전망대 휴게소, 네, 뭐 커피도 있고 어묵도 팔고 이제 좀 장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. 그 위에 이제 전망대. 아이고. 아, 여기가 이렇게 전망대입니다. 전망대 올라오시면 저기 동심바위가 쫙 보여요.
공신반. 네. 원효대사님이 사흘 동안 밑에서 머물다 가셨다는 그 동심마을. 오늘도 약간 미머니 있는 건지 뿌였습니다 좀. 네, 그 저기 장군바위 그 건율 장군이 갑옷을 입었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장군바위입니다.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그래서 전망. 아, 예, 이제 내려갈 건데요. 여기 올라올 때 받았던 티켓 내려갈 때도 있어야 되니까 꼭 간수 잘 하시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. 기다리면서 여기 대기실이 있으니까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 탑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서 저는 제가 자빠지구나. 난간 잡고 이렇게 이게 가죽이다. 여름에 붙인 거예요. 도착하실 때까지 손잡이를 잘 잡아주시고 대화나 전화 시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청남도 금산군 그리고 뒤쪽인 서북방면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아, 나가는 거 이쪽입니다. 밑에가 더 추운 것 같아. 어, 여기가 바람이 훨씬 많이 불어. 따뜻했는데. 오, 약간 갈피할 것 같아. 네, 위에는 바람도 안 불더니. 네, 이쪽 방향이 그 대준산 둘레길, 은하숲길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쪽으로. 이쪽으로. 3.4km? 2km? 네, 시간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답니다. 다음에 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대둔산 케이블카 잘 이용했고요. 어르신들은 무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구름다리까지 못 가시고 저랑 이제 수달 엄마만 구름다리까지만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케이블카가 추가 운행을 해서 금방금방 내려왔습니다. 줄도 이렇게 오래 안 서고. 대둔산을 뭐 산행객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케이블카만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또 거기서부터 산행을 이어가시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오늘 그 케이블카 이용하는 법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의 소감. Easy. 너무 이지하다. 알았어. 당연히 이지하지. 아, 진짜. 너 그냥 날로 먹는 거야, 오늘. 일로 와봐. 원래 굳이 먹는데. 일로 와봐, 맞아. 이렇게 팔을 쭉 뻗어. 이렇게 하면 대자가 돼. 이게? 대자, 이게 아이잖아. 이렇게. 어딘 산? 대둔산, 대둔산. 이게 돼요? 되잖아. 이거요? 이렇게 해도 되고. 아니, 이건 안 돼. 이게 한번 펼고, 이거. 아니면 이렇게 붙어도 아니 이렇게 대두산
감사합니다.